여기 선진모터스 앞에 당동지점 앞에 도착하였고, 이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비보호좌회전 들어가서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지금 최교의 S센터에 도착을 하였고, 여기 차량을 세워놓고 안에 사무실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 서비스 예약하고 방문했거든요. 차번호? 차번호를 모르겠네. 안쪽 데이시에서 편하게 기다리십시오. 네. 저 미지아 라인에 파이프가 볼트가 풀려가지고 누설이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만 잘 되면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뒷창문이 안 되네요. 여기 뒷창문이. 리어 커튼이 불량이라는 고장 코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시트의 이 버킷 부분이 에어가 차서 이렇게 딱 감싸주고 나면 좀 이따 에어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기업 소속의 서비스 센터가 불친절하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좀 해가지고 그냥 채널 잘 얼굴은 아 그래요? 저 알고 계세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휴가스 이자 들어가는 고정 볼트하고 가스켓 쪽은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게 2열 아래 LH 쪽 윈도우가 작동이 안 되신다는 네. 내용 하나 있으셨고, 그 다음에 시트 룸바 쪽 이제 운전석이신가 이거? 네, 운전석. 우선은 저희가 이제 배급할 쪽은 부품을 준비를 해놔서 뭐 당일 처리되는 건 뭐 어렵지 않은데요. 운전석 시트 룸바하고 뒤쪽 윈도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예약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 불편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거에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아, 저거 뭐 그 인컨트롤 앱 같은 경우는 네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F바디, 아니 F타입 그 네. 시승해 보니까 걔네들 애플 카플레이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업데이트 버전이 있나 봐요. 잠시만요. 제 채널을 보시나 보죠? 구독하고 있어요. 재교를 고치시면서 제 채널을 보세요. 아니요, 그 전부터 차량 그 대표님 거는 이제 보고 있었고요. 그래요? 그 보험사 관련한. 우선은 요거는 그 애플 카플레이어나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류만 없다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그 업데이트는 다 끝날 수 있는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오늘 맡겨주신다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같이... 오늘은 지금 맡기긴 좀 힘들고 일단 점검해 주시고 이제 할 쪽 그것만 해 주시면 뭐 다른 거 뭐 부품이 필요한지 확인 먼저 해 주시고 제가 다음번에는 그냥 견인차로 보내드릴게요. 예. 쿠폰이 뭐뭐 있는지는 몰라가지고 예. 오늘 차량은 이렇게 제공되시는데요. 시그널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 요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내용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좀 점검 좀 꼼꼼하게 좀 점검 좀 진행을 할 거고, 우선 작업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센터 내에서 대기하실 건가요?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뭐. 대기하시면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안내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메이크업 한 장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상담을 받았고 오늘은 점검만 하고 EGR 쪽의 문제만 수리를 조치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보석을 준비해서 해주신다고 해요. 뭐 오늘 되는 것까지만 하고 저도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돼요. 그리고 요게 서비스 프로그램 엔진 오일이 총 5번교 아니고 와이퍼 블레이드 5번 앞에 브레이크 패드 뒤에 브레이크 패드 2번씩 교환이 가능하대요. 선진모터스 강동지점 이장혁 과장님한테 왔어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업무를 봐야 돼요. 그럼 이따가 다 됐어요? 다 되지는 않았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왔어요. 2열 윈도우 쪽 같은 경우는 민통신 쪽에 문제가 있다고 결함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제가 약속드린 시간보다도 이제 지금 이제 오버가 될까봐 어차피 이제 대표님께서 한 번 더 맡겨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한 번 저희가 다 점검을 좀 도와드릴 것 같아요. 구장 코드도 삭제해야 되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볼트 코드 있었어요.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 시트에 에어까지. 아, 네네네. 그거를 한 번 더 점검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처리는 안 됐었나 보네요. 확인만 하고. 예. 그러면 언제쯤으로 다시 잡을까요? 제가 잡아주시면 견인차로 그냥 차를 보낼게요. 진짜 한 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들으셨죠? 좀 여유가 되신다면 7월 7일 정도로 와도 돼요. 뭐 아니 상관없어요. 무슨 요일이죠? 7월 7일이? 7일이면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네. 우선은 뭐 저희가 한 번에 처리를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니요, 뭐 한 번에 안 될 거 알았어요. 아니 저희들도 그래요. 차 안 보는데 뭐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차 보고 나서 뭐 부품 수급하고 그러고 다시 방문하라고 원래 보통 그게 수입차들 대부분 그렇죠 뭐. 근데 고객님들께서 이제 바쁘신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국산차는 부품이 많으니까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바로바로 그냥 교환해보고 하면 되는데 사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뭐 이업을 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작업자를 이제 현장 인원을 뽑는데 지원을 안 재규어 랜드로버가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면접 보면서 재규어 랜드로버 출신이면 무조건 오라고. 아 고생 많이 했어. 아니 솔직히 저도 기술자였을 때는 재규어 랜드로버 안 고치려고 했어요. 문제는 드랍 해놓는 시간이 길잖아요. 드랍을 한 달 해놓고 뭐 100만 원이 남으나 뭐 BMW 같은 경우는 한 3일이면 고치는데 50만 원이 남는 거면 3일에 50만 원 남는 걸 택하는 거예요. 순환이 빨라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비주류 차들을 타려면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서비스 센터에서 3만 킬로에 만약에 교환을 해준다고 하면 3만 킬로가 되기 전에 교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약간 말을 바꾸면 되잖아요.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사비로 좀 교환을 해줘라. 대신에 우리가 요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다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재규어 랜드로버 3만 킬로의 오일을 갈아주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3만 킬로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차주의 문제죠. 중간에 사실 오일만 갈아줘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물론 체인이 약한 건 사실인데 사실 오일 교환의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이게 이 서비스 경고등이 들어와야지만 교환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참 잘못된 건데 서비스 센터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 횟수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꼭 그 서비스 경고등이 들어와야지 교환해준다는 정책은 약간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니, 재규어 랜드로버 뿐이 아니라 BM도 그렇고 다 동일해요. 사실. 사람들이 아, 수입차는 3만 킬로를 타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주행 조건에는 3만 킬로를 타도 되고 이런 주행 조건이면 만 킬로만 타야 되고 그걸 그렇게 정해야지 차종별로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운행거리가 좋으시면 1년 한 번씩 꼭 교환하시고 그렇죠. 운행거리가 많으시다면 만에서 만원씩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처음에 새 차 뽑고 사실 좀 오일을 이렇게 아끼지 말고 갈아줘야 되거든요. 이보크 그 9단 미션인가? 네, 9단 미션. 미션도 잘 망가져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나라에는 이게 9단 미션까지가 필요가 없는데 6단 미션이면 다 조용한데 저는 8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8단이 저 ZF 8단이 최강이에요. 최강. 진짜 좋아요. BM하고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션은 똑같은 ZF가 들어가도 BMW 들어간 ZF가 제일 좋거든요. 아우디에 들어가고 뭐 어디에 들어가도 BMW가 제일 좋아요. 궁합이. 근데 재규어는 제가 XJ9형도 탔었고 저것도 탔었는데 9형이 6단 들어갔었고 이제 8단 들어가잖아요. 그 BMW 같은 감성이 딱 똑같이 와요. 잘 만들었어요. 저희 차가 더 누유가 많아서 워낙에 누유요? 네. 아 BM이 최고죠. 누유는 BM을 쫓아갈 메이커가 없어요. 랜드로버 재규어들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 이제 테크니션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맞아요. 아, 이렇게 고치기 힘들게 만들어놨냐. 변태 같은 애들. 근데 그 차만에 느껴지는 그런 감성들이 있거든요. 그럼 감안해야죠. 딱 작업 시간은 저희가 이제 할당을 할 때 이제 곱하기 2로 봐요. 얘들이 2시간 주면은, 그러니까 4시간. 얘들이 무슨 근원으로 해서 이게 2시간에 이게 책정이 됐을까라고 보면 A급 기술자가 모든 툴이 다 준비된 상태에다 몇 번 만에 이제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해서 이게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돼요. 저도 이제 그 작업 시간 보고서 금액을 공임을 책정하잖아요. 네. 우리도 비슷하게 하거든요. 네. 시간을 보면 이게 10시간 작업이라고?
난 아무리 봐도 20시간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기술이 없나 보다. 한 20시간 차지를 하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손님들이 당연히 여겨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받고 있는 거야. 그냥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게 정비업소에서는 제일 좋아요, 사실. 회전율이 좋아야 되고, 저녁이 되면 차가 다 빠지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 뭐 맨날 숙제처럼 한 대, 두 대 꼭 사은품이에요. 사은품은 아니라 영업 쪽에서 원래 이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했다고 이제 저희 서비스 쪽으로 넘겨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7일 날 그러면 네. 제가 탁송으로 해서 보내고, 뭐, 혹시 제가 네. 출근해서 보내다 보면 좀 늦게 되면, 네, 다음 날 제가 찾아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때 인컨트롤 업데이트랑 나머지 리뷰한 거 저희가 네. 지금 처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좀 해주세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출고 준비. 출고는 맨날 우리가 시켜만 줘봤지, 제가 출고 받는 거는 처음이네요. 처음은 아닌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시죠. 네. 자, 이제 갑시다. 가게로 돌아갑시다. 자, 일단 제규어 랜드로버 서비스에서 EGR 쪽에 문제만 지금 수리를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그 부품 도면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당일 수리가 가능했었고, 뒷창문 쪽은 통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정비하다 보면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만 문제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데, 제가 오늘은 차를 드롭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다음 달에 재입고를 해서 뭐 그때는 제가 견인차로 그냥 차만 보내려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가 입고가 되면, 처음에 차량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입고가 돼서 차량 확인하고, 확인한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입고를 권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매할 때 뭐 키링 하나 서비스 준다고 주는 영역인데 뭐 그때 못 줬다고 이번에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키링 하나 받아왔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뭐 그냥 평이하다고 봐요. 대기업 뭐 AS 서비스 센터가 당연히 불친절할 이유가 없죠. 저는 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워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또 고충이 좀 있네요. 이 업체도 우리나 여기나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제규어 센터에서 지금 AS를 다녀왔고 탁송으로 차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뒷창문이 안 되는 거. 짜자잔. 이렇게 이제 뒷창문을 열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인컨트롤 앱에서 애플 카플레이어랑 안드로이드 오토 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시트 이 포켓 부분. 그 부분하고 뒤 트렁크의 처짐 문제는 부품이 지금 없어가지고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없는 부품은 해외에서 수입할 때까지 좀 기다려 드리기로 하고 이제 운행을 일단 하기로 했어요. 일단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차피 보증 수리 기간이기 때문에 뭐 돈을 따로 내지는 않고요. 인컨트롤 업데이트 했고요. 윈도우 작동 불량 수리했고, 와이퍼 블레이드 1회차 교환했고, 프런트 와이퍼 블레이드 그리고 리어 브레이크 패드 1회차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작업비가 61,200원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이게 서비스의 금액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당 금이 10만원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전부 해서 412,021원이 서비스에 청구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요 금액은 저한테 받는 금액이 아니고 본사에다가 청구하는 금액일 거예요, 아마 요 금액이. 그래서 본사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고, 저는 당연히 워런티 기간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가장 좀 좋은 게, 저는 일단 뒷창문이 안 되는 게 제일 스트레스였고요. 애플 카플레이어가 안 되는 게 좀 그랬었어요. 기존에 제 인컨트롤 앱은 내비게이션 작동할 때 핸드폰 조작을 전혀 못하고 자꾸 끊김 현상이 발생이 되고, 뭐 음악을 틀려 그러면 내비를 꺼야 되고,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벽한 미러링이 되는 상태예요. 선진모터스 강동서비스센터 감사합니다. 짠.
부품이 없어서 다 못 고치는데도? 아니, 어차피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치는 일은 제규어 랜드로버 뿐이 아니라 어떤 메이커든지 다 비일비재한 경우고, 부품이 오면 연락을 줘서 수리를 해주고 수리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지 뭐. 다른 차들보다 흔하지 않은 차를 끌기 위해서는 부품이 없는 거는 솔직히 당연한 수순이고, 부품을 기다려주는 것도 뭐 운전자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 다른 차량들은 많이 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들도 부품을 워낙 많이 수입해놔서 사실상 부품이 없을 경우가 적을 수 있는데, 이들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안 팔린 물건들을 수입해서 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Nope. 그래서 당연히 없을 수 있고, 없는 건 이해해줘야지. 뭐 없어서 안 고쳐주는, 못 고쳐주는 건데. 그래서 물건이 뭐 도착하면 연락을 준다고 하고, 차량이 지금 현재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니까 그 정도 기다렸다가 또 문제 있으면 간단하게 수리되는 거라 들어가서 해주면 되지 뭐. 해준다고만 하면, 안 해준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고마운 거지. 와, 뭔가 좀 고급져 보이는데, 뭐 내용물 어딨어? 와우, 와우, 키링 랜드로버 신발 아니야? 신발. 아,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 줬다고 나한테 준 거구나. 거대 포장이야.